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입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이 뭐랄까 3대 천왕 이 드라이브계를 평정하고 있는 새 브랜드의 이 기존의 이 모델에서 사운드는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추가한 뭐 버전 2, 마크 3 뭐 이런 식으로 네. 후속작으로 출시된 명 오버드라이브 특집을 준비를 네. 해봤습니다. 뭐 풀체인지는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미 완성되어 있는 페달인데 네. 거기다가 이제 편의성들을 추가하거나 디자인들을 변경한 네.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첫 시간으로 본다이 이펙트에서 제작되는 시게즈 오버드라이브 마크 3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가 안 됐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도 이미 몇 대가 팔려 나갔습니다. 네. 그래서 자연스럽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사운드, 기타 볼륨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며 피킹의 강약에 따라 반응하는 뛰어난 어택 뉘앙스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본다이 이펙트의 시게즈 오버드라이브가 마크3로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. 기존 모델의 매력적인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75% 줄이고 최적화된 회로를 채용하였으며 한층 더 산뜻해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본다이 이펙트의 시게즈 마크3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심플해졌네요. 가운데 시게즈가 빡 박혀있었었는데 이 본다이 이펙트 특유의 이 파도 네. 파도 심볼이 굉장히 조그맣게 가운데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. 요쪽에 시계즈. 예, 밑으로 내렸어요. 네, 그죠? 내려서 그리고 그 컬러는 그대로 유지를 네. 하고 있습니다. 이 기존 버전에 비해서 이 노이즈를 75%를 줄였다. 근데 이 75%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시계즈도 노이즈가 있는 이펙터는 아니었어요. 별로 없었어요. 네, 근데 거기서 좀 더 노이즈를 줄였다. 하지만 사운드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은 노브 설명이라든지 점수, 한줄평 이런 것들은 다 제하고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그냥 저희가 기타랑 앰프를 사용을 해서 이펙터 본연의 사운드도 들려드리고 은총 씨가 준비한 MR에 맞춰서 사운드도 조금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일단은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다 12시. 언제 들어도 맞습니다.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본다이 팩트에서는 그냥 시계즈가 짱이다. 그리고 제가 조금 특이한 경험을 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저희가 이제 촬영을 계속하면서 메인 오버드라이브로 이제 시계즈를 계속해서 사용하잖아요. 네. 계속 사용을 하면서 귀에 그게 익은 거죠. 익어서 오버드라이브의 일반적인 사운드의 디폴트 값이 시계즈로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합주를 한다든지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다른 브랜드의 이제 기존 좀 오래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사운드가 텁텁하지?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예전의 디폴트랑 시계즈가 나타난 이후에 오버드라이브 디폴트가 좀 바뀐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귀가 어쩔 수 없이 시계즈로 인해서 고급스러워져 버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저도 확실히 그 말씀 드립니다. 그러니까 뭐 개인의 성향차고 다들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시계즈가 그 처음에 버즈비 들어왔을 때부터 구매해서 계속 썼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페달을 찾는 게 찾고 싶지 않았고 굳이 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한 형님의 방금 뭐 기준이 되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웬만하면 들여놓으면 진짜 아예 다른 이거 나랑 성향이 안 맞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웬만하면 방출할 일이 없어요. 그리고 방출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방출할 때는 아예 이쪽 신을 안 쓴다거나 내가 클론 기어를 안 쓰겠다 라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몇 안 되는 페달을 찾았다는 건데 그거는 딱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게인을 한번 네? 높여보도록 할게요.
그렇습니다. 이렇게 이 시계제 특유의 청량하고 시원시원하고 힘있고 한 사운드가 고스란히 연출이 되고 있고요. 저는 이 늘 이 시계즈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 뭐랄까 굉장히 해상도도 높고 이 그 전에도 있었겠죠.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고해상도의 오버드라이브 페달들이 나왔지만 시계즈가 나오기 전과 후가 분명히 갈린다.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시계즈가 등장한 이후에 많은 연주자들이 이 고해상도 오버드라이브 페달의 이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운드를 계속 들으면서 귀가 자이반 타이반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오버드라이브들을 들었을 때 분명히 그것도 매력 있고 양질의 사운드지만 뭔가 좀 텁텁하게 느껴지는데 라는 경험을 분명히 해보셨을 맞습니다. 거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사운드를 EQ를 조절해서 한 가지 정도만 톡을도 변화시켜서 한 번만 더 들어보고요. 그 다음에 사운드를 한번 MR과 함께 묻혀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네. 배음이 좋네요. 배음이 좋네요.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모르겠어요. 약간 일종의 좀 기분 탓이겠죠. 조금 기존 버전보다 조금 뭔가 사운드가 정돈이 된 듯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.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얘가 뭐라 해야 되지? 그 잡음을 뭐 줄였 뭐 그 75% 더 줄였댔잖아요. 그러면서 생기는 그 또렷함이 뭔가 좀 진해졌다라는 느낌에서 왜냐하면은 기분 탓일 수 있어요. 기분 탓일 수 있으나. 늘 시계적으로 쳤기 때문에 맞아요. 조금 다르다는 거는 느껴지는데 이건 저희가 뭐 차후에 한번 맞습니다. 비교를 하는 콘텐츠를 만든지 해보겠습니다. 근데 오늘은 뭐 그걸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뭔가 이렇게 치면서 기분이 되게 좋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은총 씨가 톤을 만들어서 이 MR에 묻혀서 짧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굉장히 언제 들어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, 시계즈 사운드. 여러분 시계즈는요 뭐 이쁜 것도 있습니다만 저도 좀 자신 있게 되게 추천하는 이펙터거든요. 일단 이쁘고 맞아요. 소리 좋고 그리고 뭐 클럽공에서 뭐든 간에 내 보드 위에 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맞아요.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든. 뭐 클린 부스터로 쓰든 뭐 크런치 톤으로 쓰든 뭐 부스터로 쓰든 네, 뭐 프리로 뭐가 쓰든. 됐든 예 네,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이펙터의 사운드에서 질을 향상시키면 향상시켰지 방해를 한다거나 맞습니다. 뭐 다른 이펙터에게 뭐 그러니까 뭐 그런
이펙터 친화적인 부분들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뭐 다른 이펙터들 잘 섞이는지. 봐야 되고. 네.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웬만하면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. 근데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TS 그러니까 808 계열이나 9, 뭐 10 이런 계열을 좋아 그쪽으로만 파신 분들은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. 클론 계열이냐 808 계열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고 뿌리를 쳤을 때는 취향이 갈릴 수는 있으나 내가 확실하게 클론 계열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냥 쉽게 접하고 쉽게 사운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펙터다. 네. 그렇습니다. 이 멱살 잡고 하드 캐리 한다 그러잖아요. 보드 위에다 하나 딱 올려놓으면 다른 이펙터들도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약간 리더십이 강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아닌가. 저 같은 경우는 시계에서 가지고 있었을 때 끈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뭐 거의 늘 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굉장히 매력적인 시계주의 귀환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이 시계주가 오버드라이브계의 프린스다. 라고 한다면 듀얼 오버드라이브계의 킹, 킹톤의 듀얼리스트 실버 버전을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